파이프가 너무 얇아가지고. 야, 봉사활동 갔다가 이거 참아야지. 작살 내나보다. 조심해야 되네. 왜? 감전 많이 돼요. 왜 감전인데? 아니 만져도 다 봐서 죽을 정도는 아니야. 비 온 날 조심해야고. 비 안 온 날. 파이프가 얇다 얇아. 보강을 해야 되겠다. 이거 꺼봐라. 아니고 거짓말을 안 돼. 왜 여기 태그가 안 되냐면 페인트칠이 돼 있어갖고. 페인트칠이 돼 있어갖고. 아, 됐는데 그런가. 죽어, 이거, 씨. 용두뽕이 습기를 먹어서 습기를. 습을 먹어. 용두 할 줄 알아야 되는 진짜? 야, 요거 다, 저, 거저분 거다. 야. 아니, 소고하지 말고. 혼자 한 거 뭐라 독하게 독하. 이것도 정밀 용접에 제가 아니야. 내가 타고 났어. 와. 타고 났어. 탈수는 돼야 돼. 어디서 온 거요? 이런 걸 딱 좋지. 쓸 때가 있잖아. 많이 할라먹고 마스크를 해두고. 요거 같은 경우는 정밀하게 해야 되잖아. 지금 이게 얇아갖고 빵빵빵빵 나와. 바로 나버려 이거. 뭐 일반인들 하면 고수의 경지에 왔었다니까. 존나 이 씨발 안 되네. 응급을 해버려. 몇 돈 자냐? 1200도 될걸? 아이씨. 갔다 쓸란다. 갔다. 갔다야, 갔다. 걔 내가 쓸 만큼만 갔다로. 이런 것은 또 나가 잡은 거는 뜨거운 게 잡아 티켓을 잡아야 할게. 이건 첼라 취한다고 철치. 뭐 첼라 자, 또 이렇게 똥이 있으면은 기어 그래서 용접을 하고는 뚫어야 돼. 그뭐 이렇게 딱 빵꾸나 있잖아. 이런 데를 뚫는 거지. 이걸로. 그 난이도 기술이라고 봐야지. 우리 소리만 듣고 이걸 들어갔다. 오우씨.
조금만 방심하면 뻥뻥뻥 나버리지. 얘는 이렇게 하면 이제 뜯어진다. 뻥뻥뻥 사라졌잖아. 뻥뻥뻥 사라졌지. 이렇게 됐을 때 제끼면 제끼죠. 뜨겁잖아. 그럼 이걸 띄려면 이제 왔다 갔다 해보면 띄죠.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띄죠. 용접이 잘 들어오니까 이렇게 뜨더라도 괜찮잖아. 이 고수의 경지 오르면 소리 듣고 끝내는 거야, 소리. 이제 봐라, 이거. 바로 불러잡는다. 안 불러지네? 아이고씨. 아니, 자를 게 아니고, 계속 연결을 해갖고 이제 보강을 하는 거야. 이렇게. 튼튼하게. 하고 휘어버릴게요, 이제. 휘어 회전을 시켜. 운동이 잘 들어오니까 막 뚫더라도 괜찮잖아. 용접할 때 파이프 쪽으로 이걸 대면 파이프 빵꾸라 그래. 철사에다가 많이 대야 돼. 왜냐면 철사가 두꺼우니까. 철사를 녹여서 붙여야 돼. 철사를 녹여서. 술 같은 건 안 먹어야 돼, 용접을. 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. 술을 많이 먹었고, 용접을 해. 불러줘, 불어. 막 몸으로 얼마나 노력한 거 봐. 그럼 밑에 또 끊어져, 무서워.